안녕하세요. 백록의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의 2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날입니다. 이 날은 이제 붉은 말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날 운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쥐띠들은 이날 많은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거 준비하던 것들을 조금 쉬었다, 하루는 좀 쉬었다 가라. 그리고 금전 문제 또한 꼬이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든 좀 쉬었다 가라. 애정 문제 또한 쉬었다 가자. 그리고 이제 소띠들은 사고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교통사고 조심하자. 그리고 이성 문제에는 원만하다. 금전 문제도 원만하다. 봄띠들은 이날 계약이 있다, 또 뭐 입찰이 있다, 시험이 있다, 또 뭐 취업이 있다, 결과가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애정 문제 또한 좋습니다. 새로운 이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조금 싸웠던 이성 문제들이 이날 만나면은 잘 풀어진다. 금전 문제 또한 왕성한 하루가 된다. 토끼띠들은 재주 부리는 만큼 성과가 있다. 그러나 부딪힘을 좀 조심하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척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성을 만나도 내가 너무 잘해주지도 말고 잘 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도 하지 말자. 금전 문제는 원만한 하루가 된다. 용띠들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금전 문제가 됐든 이성 문제가 됐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출근할 때 다들 즐겁게 출근을 하자. 뱀띠들은 생각만큼 뭐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의 모든 결과를 봐야 된다라면은 오후 3시가 지나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성 문제 또한 늦은 시간에 만나는 게 맞지 이른 시간에는 만나지 마라. 이게 늦은 시간 그러면 오후 7시가 넘어서겠죠. 금전 문제 또한 기대하지 말 것. 말띠들은 이날이 나의 날 같아. 기쁨이 있는 날이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먹을 게 생기고 금전도 들어오고 좋은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성 문제 또한 원만하다. 단 기혼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마찰은 있다. 양띠들은 좋은 날입니다. 뭘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고 금전 문제 애정 문제 원만한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띠들은 내가 재주 부리고 싶은 만큼 재주를 부려라. 그래야만이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 나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도 좋다. 금전 또한 원활한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 문제는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만나도 괜찮다. 단, 묵었던 옛날 연애는 만나지 마라. 해가 된다. 닭띠들은 왠지 몸이 조금 찌부둥해서 어제까지는, 근데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금전 문제는 이성 문제가 원활합니다. 개띠들은 아주 좋은 하루예요. 뭔가 꼭 나한테 축복이 내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하루가 된다. 돼지띠들도 아주 금전 문제나 이성 문제나 원활하게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아주 괜찮다. 이날은 특히 좋은 띠들은 개띠와 말띠와 범띠들입니다. 범띠와 용띠들이 좋은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운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두 안녕!